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마을 배룬 집회에서 주옥같은 활약을 보여준 막가파 관심종자 안정권. 과격한 욕설과 퍼포먼스, 눈살 찌푸려지는 만행으로 세상을 더욱 역같이 만드는 데 일조하시는데요. 이분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곧 이분과 같은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자의 구린내가 대통령 직무실까지 번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간 말종처럼 굴다가 유튜브에서 퇴출당한 후 벨라도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 짓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영상들은 일명 또순이로 알려진 안정권의 누나 안수경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설과 폭언을 자행하는데 가담한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자가 무려 윤석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있는 안수경 씨 되시죠? 누구세요? 어? 네, 안수경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껏 코인벌이나 하고 있던 자들이 대통령실 홍보랍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수준은 밑바닥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인사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취재 당시 고바나 콘텐츠에서 만난 사람들 중 지금의 김건희 수행 인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쩐주냐, 무속인이냐, 말도 많고 달도 많은데 끊임없이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친인척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일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다하다 못해 이젠 배륜 유튜버까지 국정운영에 끌어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부부가 싸구려 술집에서 노는 듯한 수준으로 국정운영을 하며 국격을 패대기치고 국부를 사유화하고 청와대를 싸구려 모텔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과 협박들. 과연 배른 유튜버 운영자를 국정에 끌어들인 부패 권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